뭐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할 것 같은데 과연 나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유쌤이 좀 언선을 해서 종목을 선별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유쌤, 오늘 리그 쟁탈전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히림이라는 종목이죠. 많이 여러분들이 네. 들어보셨을 텐데 히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해서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좀 받았죠. 그래서 이 종목을 준비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모멘텀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히림 관심 갖고 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히림 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건설 관련 서비스업인 뭐 설계 그리고부터 허가 그리고 준공까지 해서 업무를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카타는 이제 현지 건축 경험을 이제 보유한 바가 있고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수주 지원단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우리가 관련 주에서 많이 또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올해 기준에서 아무래도 이슈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히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설계 및 감리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우디 킹살만 국제공항하고 중국의 2035년까지 400개 공항 건설 계획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40조 규모의 인니 신수도 이전 이제 수주 지원단에도 참여를 하면서 충분히 관련된 수혜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이제 건축 6개국과 MOU를 체결을 했고 여기에서 이 지금 중국 건축 6국이 추진 중인 인프라 투자 개발 사업하고 다양한 건축 사업에 협력을 하면서 충분히 매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형 전투기 시설 사업 설계 용역도 수주를 하였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을 이제 스타디움을 역시 이제 설계를 맡는 등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건축회사 이제 건축회사 설계회사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HTS 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첫 번째 무조건 실적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뭐 21년도, 22년도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슈들을 참고를 한다면은 충분히 올해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 부분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렇다면 뭐 차트 상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 기준에서 9,480원에서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9,000원이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이 9,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9,000원에서 한 9,500원 정도 오늘 종가가 9,500원 정도 이 안에서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대략적으로 단기간에 11,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전에 보시면은 많이 실려 있지 않아요.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500만 주 정도 거래량만 수반돼도 충분히 11,000원까지의 탄력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다면 이제 손절가를 좀 잡아야겠죠. 그래서 손절가 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8,000원 정도 구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00원 정도의 기준을 잡고 중단기적으로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